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이 7년째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131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 채 두 채 집을 고치다 보니 벌써 131번째 행복 나눔의 집이 준공됐습니다. 불이 난 후 수리할 돈이 없어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던 부엌은 말끔하게 변했습니다. 냉장고와 TV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니 할머니 얼굴이 모처럼 환해졌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새는 노부부의 집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붕을 다시 얹고 곱게 페인트를 칠하고 튼튼한 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지붕 건에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분이 좋는지 말도 못합니다. 올해는 포스코 PHP 봉사단과 서희건설, 삼구건설, 태동건설이 7천만 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 15채를 수리했습니다. 여러 군데 집들을 도와드려가지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은 지난 2010년 행복 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31가구를 수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